어디? 평창동. 평창동? 그 강원도 아니야? 아니, 평창동. 아, 평창봉? 중학교 1학년 때는 장래 희망 쓰는 거에다가 일주일에 괜찮겠어? 민민민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레이터 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바벽 인더 빌딩 시작을 할 텐데요. 와우. 미쳤습니다. 민민민의 과거가 다 모여 있습니다. 미친 양상인데요. 제가 예전에 강연을 한 적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료 화면 보시죠. 저랑 같이 시작한 강아지 채널이 있어요. 강아지랑 내가 같이 시작했어, 유튜버를. 근데 그 강아지가 5만 명을 비슷한 시기에 찍고 동물농장에 그 강아지가 나가서 15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강아지 고양이가 더 잘 나가. 꼭 강연 때 요런 팻말을 갖다가 직접 제작을 해서 직접 와가지고 요 팻말을 전달해줬던 그 친구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내가 아까 인트로로 그 너가 준 팻말 그거 찍어서 샀거든. 아, 네. 너가 너한테 받았다고 그래서. 아~ 근데 여러분들 선물을 또 방에 거의 보셔서 다시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먹을까? 저기 지금 그러면 나이가 15살. 15살? 동물 양식. 10살 차이인 거네 그럼? 아 네. 아 미쳤다. 어디? 평창동. 평창동? 그 강원도 아니야? 아니 평창봉. 아, 평창봉? 일단은 주위에 사람들 있기 때문에 포테이토 구들 잠깐 가고요. 이게 레버리 유리. 아 미쳤습니다. 일단은 사이버가 돼버리는데 아 근데 웨이팅이 이전 영상에 왔을 때 무릎으로 데그스도 다시 왔는데요. 싸게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 서현 친구에서 다시 왔고요. 지금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선물이 있는데 이거 아, 또, 이거 와 제가 발치한 거거든요. 여러분 와 진짜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아 너무 잘생겨가지고 공부 약간 그런 쪽이시니까 스터디 플래너. 아 이거를 네. 이걸 계속 제가 애용했었죠. 여러분 그냥 스터디 플래너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제 거를. 이게 또 와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니 애초에 이걸 박아놨는데? 믿을 수가 없어. 아 이게 참 또 아련해지는데. 뭐 돈으로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먹고 싶으면 많이 먹고 제가 다음 다음 이제 수업 시간까지 좀 시간이 있어서 뭐 이래저래 탐방을 회복 스토리가 또 자주 올라와서 사실은 제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활발해요. 네. 텐션이 높다 보니까 이번 기회로 유튜브 하라고 해서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 각이 좀 나옵니다. 오늘 모자가 애초에 길이 보이네. 아 길이 보이 이거 모자 안 찍어. 진짜 나 초기부터 봐왔던 맨날 댓글 달아주고 그리고 라방도 매번 들어오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번 기회로 밥을 대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들고서 내일도 안녕하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카메라 대박이야. 근데 되게 잘 나오는데 우산이 약간 예쁘고 아 진짜예요. 왜 이렇게 떨리지? 아 진짜 물병 좀 치워달라고. 근데 약간 미미미는 좋았다고 하니까 애들이 다 미미미누가 누구야? 근데 애들한테 구독하라고 해서 제가 맨날 말을 미미미누 얘기로 모든 얘기가 다 이루어져요. 어제 파스타 먹었는데 미미미누가 생각이 나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고 지금 거의 직후 영접한 느낌. 와. 게임 하시는데 제 댓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약간 다 영상으로 핸드폰 많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근데 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근데 오빠는 이번에 게임하고 보니까 게임 방송이 약간 맞는. 아 게임 텐션이? 네. 아직 시청자분들이 적은 것 같아서 원래 원체 게임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 네. 공포 게임 진짜 너무 무섭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뭐가 그 문학 발표 영상 보고 아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지금 미미면 다 떠있는 진짜로 하지만 내 마음대로 3년 3회 2차 당신에게 쏟아지는 막 쏟아지는 자 2년 3회는 저희 쏟아지는 쏟아지 그대로만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쏟아지는 마음의 폭포 내 마음이 결국 마음의 폭포죠. 내 마음이 정말 그때는 내가 그 영상 찍은 애한테 내가 엄청 감사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매일 미드 영상을 해보시고 그래서 빌런이었을 때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투덜에 진짜 모르겠는데
원주 막말로 홍보 좀 부탁해 영래야 영투더레. 아 원주 되게 없어요 여러분. 대학 서울로 가세요. 야 그렇게 구하이가 깎아먹어도 되는 거니? 그런 발언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신기한 친구 영래. 어 방송감 좀 있다 너. 유튜브 할 생각 없어? 아 저 이제 미안 나 삼수해라. 처음에는 엄청 텐션 높게 진짜 처음에는 진짜 좋아하는 연예인. 어떤 분이야? 그거 때문에? 조용히 얘기해야 될까? 뭐야 이거 파도 날라와. 와 BTS 와 BTS 이겼다고? 작은 것들 위한 신을 한정 씨가 작은 것들 위한 신을 이겼어. 근데 포스터 만들고 포스터로 들어와서 고백하고. 진짜? 네. 방에 그럼 이런 거 붙어있다 말이었네. 그냥 저렇게 아니고 제가 붙어있다. 너 진짜 이거 나 혹시 지금 보여줘 그래? 네 보여줘. 와 아이디어다 여러분들. 와 와 연꽃이 피었네 스파게티 위에. 아 그리고 그럼 해산물에 씨푸드 많이 들어갔고요. 제 겁니다. 같이 바로 먹어보도록 하죠. 음식 하나 더 나와서 이베리코 시제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제 또 트레이드마크죠? 포테이로? 약간 민우님 여기 계시는데요? 아... 민우님 여기 중학교 1학년 때는 장래 희망 쓰는 거에다가 흥미없었거든요. 뽀뽀가 남다르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찍는 게 괜찮겠어? 오... 어스 겟 잇 매. 저희 학교 이제 유니스토어에 이제 고대 굿즈 플렉스 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발언상으로는 BTS를 앞섰는데 충격적입니다 사실. 살다 이런 날이. 그럼 모두 민우님한테 입덕을 하세요. 진짜 인생이 평화로워져. 인생 거의 좀 종교거든? 이렇게 몸둘 바를 몰랐던 적은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호랑이는 어때? 이 상당히 귀엽거든? 오빠 사진했어. 다 좋은데. 아 진짜? 커피로 하려나? 어 텀블러 이런 거? 아 아니 이런 걸 먹네. 이런 거. 아 이거 유자차 포스인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제일 낫습니다. 갑으로 올려줘. 이게 갑오가 된다고? 오케이 다시 이제는 안암역 쪽으로 가서 우리 양민순 씨, 서윤이를 갔다가 다시 안암역 2번 출구에. 정말 여러분들 말문이 막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기에 민민민우를 안 것이 나중에 자랑스럽게 제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뭉클한 그런 밥약이었지 않나. TV는 사랑을 싫고 해버리니까 이게. 근데 너무 사실 감사드리고 올해 말에 팬미더 한번 꼭 와주시고. 아니 근데 이게 종교가 돼버렸어 여러분들. 아 음식물을 들고 타지 말라고 하네. 인사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고요. 그 음식물을 들고 타지 말라 해서 급하게 흡입 중입니다. 여러분 민우는 실물파예요. 실물파. 지금 제가 봤을 때 지역구 의원 나와도 되겠어요. 안암 동장 나와 통장 나와도 되겠다 얘들아. 어 지금 성북 구청장 나간 포스라 암 플래터링입니다. 아첨을 받았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밥약인더 뼈오는 두 번째 시간이 이렇게 여러분들 풍족하게 꾸려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쭉 더 좋은 모습만 보여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 잘 가. 그녀가 떠나갑니다. 야 TV는 사랑하셨구나. 유튜버를 파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 거란 걸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아 쓴커피는 잘 못 먹네. 아 길거리에서 비웃네. 최대한 진행해 보겠네. 이런 촬영이 처음이니까 좀 이해 좀 해주게. 아 좀 먹고 가겠네. 좀 먹을래.